저 그냥... 이렇게 많이 벗으신다 그럼 이렇게. 아, 아 근데 아, 보통 아.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오! 이래야 이래야지 그런 건데. 아, 그래도 이래. 뭐야 왜 여기서 그래. 아, 왜 그래. 이런 맞아 맞아. 이런 걸 해도 이래. 이런 걸 해도 이래. 근데 그런 게 어색해요? 어. 뭐야. 지금 한번 해봐요. 오 그런 거. 어, 나 엄청 미안해. 내 힘이 아, 그러니까 그 말투를 좀 배우고 싶은 아니 그게 있잖아요. 대사가 지금 나오니까 안 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어 이것만 해 그냥 이따 합탄 잘하고 그냥 몸 맞추면서 어 이렇게 하라고 자꾸 자 오늘 가래봐요. 누가 윤시훈 예 가래봐요. 지금 윤시훈 어 김현중 가래봐요. 다 맞는다. 어? 이게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 되지. 알른 소리 말고 뭔가 알른 소리 알른 소리 말고 자자자 윤시훈, 김현중이 가래입니다. 어? 뭐야? 어? 잘 어? 뭐야? 어? 잘 뭐야? 뭐야? 생활이네. 아, 진짜. 생활이야. 어, 그러니까. 그 표정하고 그, 야, 이게 얼마나. 이걸로 감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남자 아이돌들이 뽑은 애교 여왕, 한승현 씨. 한승현 씨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네. 윤시훈, 해봐요. 뭐, 김현중. 어. 네. 이런 거 자, 옷을 가래입니다. 자. 뭐야, 윤시야.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잖아. 아니 나 지금 연기하라고. 아니 나는 뭐 바지 갈아입을 수도 있지. 바지 안 갈아입어? 바지. 바지 아니 유희 씨 저런 걸 해봐봐. 소품을 써서 물 같은 걸 먹고 있다가 옷 갈아입으면 이렇게. 에이 진짜. 진짜. 저희가 유희 씨가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어,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노력은 해볼까요? 안녕만. 한번 해봐. 어. 아니면 그리고 1+1은 이거... 귀염이 있었잖아요. 야, 그건 안 돼. 야, 그건 안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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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만 해봐요. 이거요? 여러분 안녕 하고 이거. 아 이거 누가 해주면 이렇게 귀엽다고 해줘요? 그럼요. 한번 해봐요. 귀엽다고 해주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병호 오빠 그래, 유희 씨 이런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목을 나요. 혹시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거군요. 싸움하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아우 애교 한번 해볼까. 예. 병욱 오빠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아. 예. 시작. 뭐냐? 병욱 오빠 안녕. 아유 안 되겠다. 서울 그래 토크쇼 화신, 예, 풍문으로, 어우, 아까 봤고, 울다, 웃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김승동님 한 줄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내 한 줄은, 나이 들면 조용한 핸드폰에 익숙해져야 한다. 아. 어머! 아, 저 사진! 예. 근데 긴 머리가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아니, 지금 한 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진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한 줄이 지금. 우리 나이 때 되면은 핸드폰을 시계 대용으로 갖고 다닌다. 아. 어, 혹은 뭐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괜히 네. 꺼냈다 뺐다 꺼냈다 뺐다 오지도 않는 걸 아.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 아 선생님 뭐 사진 씌우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후배들이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네. 연락은 안 와. 아. 점점 나이 들면서.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도태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종의. 도태요. 아~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예. 이제 거의 뭐 낚시만 다녀요, 저는. 다른 건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같이 다니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낚시 멤버들? 낚시 예. 멤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락하고 어디 가면 때 되면 봄 뭐 산란기 되면 어디 가고 어디 갑시다. 뭐 이렇게 어, 저한테 연락이 없는 거야. 아~ 지금 갈 땐데, 거기 지금 나올 땐데. 근데 연락이 없어요. 제가 찾아간 적 있어요, 한 번. 아.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전화를. 가니까 거기 있다는 거 알고? 어,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냈어요, 그냥. 아, 거기 가 있다라고? 어, 그리고 어디 가느냐? 충주호에 갔다는 거예요. 네? 무림의 그 중원군 충주호. 네. 어, 와우 장룡들이 모이는 그 충주호. 네. 아, 낚시들의 사람들 입장에서. 무림의 고수들. 조사라고 하잖아요, 조사. 조사. 네. 세 시간을 찾아갔어요, 제가. 거기로 찾아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 네. 근데 찾아갔을 때 어떤 그 심경은 거의 뭐 어떤 광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광기. 내가 이것들을 막 나만 놓고 분노, 뭐 복수. 그렇죠. 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때는. 오로지 찾아야 되겠다 여기를 가게 들어가서 네. 지렁이 있어요? 물어보기 전에 지렁이 하나 네. 사이대.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아, 그냥 물어보면 또 안 되니까.